광양 빅그린 매실 사업단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한 데는 감사 결과가 올바로 적용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감리업체가 수차례 장비 불량을 사업단에 지적했는데도 사업단은 문제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자동차 전용도로에 설치될 상징문 현판 문구를 수개월째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구 결정 하나를 위해 토론회도 모자라 설문조사만 3차례나 벌여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자리 첫 모델을 실현하기 위한 광주시와 현대차의 투자협약이 체결됐습니다. 하지만 투자협약에 대해 지역경제계와 노동계의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양 빅그린 매실 사업단의 매실 농축액 설비가 자주 고장나 애물단지로 전락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어떻게 상황이 이 지경까지 오게 됐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잇따른 감사 결과가 반영되지 못한 탓이 컸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빅그린 사업단이 고용한 감리업체가 지난 2017년 3월 작성한 검수 결과 보고서입니다. 검수 요청서와 입고된 장비의 규격이 일치하지 않으며 납품 장비의 조립 상태가 불량하고 규격이 미달해 성능과 품질을 보장할 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 상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운전이 제대로 되는지 확인할 수 없다라고도 합니다. 감리업체는 현재 입고된 장비로는 고품질의 매실액 기스를 제조하거나 효율적으로 설비를 운전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기성금, 즉 정상금을 지급하지 말라는 종합의견을 내놨습니다. 감리업체는 세 차례 진행된 검수에서 모두 불합격 판정을 내렸고 이 보고서는 빅그린 매실 사업단에 전달됐습니다. 빅그린 매실 사업단의 내부 감사단이 비슷한 시기에 광양시로 보낸 실정 보고서에도 유사한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입찰 공고 당시의 제한 규격서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제품과 일부 중고 조립이 납품돼 심각한 문제점이 노출돼 있다는 겁니다. 실사가 필요하다며 규격에 미달한 제품은 반송 등 시정 조치를 해야 한다는 대책도 제안합니다. 감사단은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지난 2017년 초부터 수차례 사업단에 전달했습니다. 설치된 설비의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교환하거나 반품해야 한다는 의견을 세 차례 제시했고 일부 물품은 고장나 수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8차례나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감감 무소식이었습니다. 답변을 받으신 적은? 그렇습니다. 답변을 받으신 적은? 네. 기가 막힙니다. 근데 이건 어떤 의식이라고는 없고. 사업단은 현재 설치된 설비가 계약 당시와 차이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설비 자체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입찰 그 이제 제안서 이것을 들여다보고 하니까 안 맞죠. 건물 이 체계하고 맞춰서 다 이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축소할 거는 축소를 하고. 광양시 역시 설비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며 운영상의 문제일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설비를 운영하는 사람도 이제 그 설비를 그 매뉴얼에 의해서 이제 제대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아마 이제 이 설비 자체가 우리 국내에는 처음으로 도입된 설비예요. 그러니까 이쪽 부분에 대한 완벽한 그 기술력을. 하지만 고장난 부품을 아직 수리조차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동안 수차례 문제를 일으켰던 설비가 앞으로는 정상적으로 작동이 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오늘 전남 동부 지역 곳곳에 눈발이 날렸습니다. 아침부터 내린 눈은 오후에 대부분 그쳤으며 순천에서는 5.9cm의 적설량을 기록했습니다. 전남 소방본부는 이번 눈으로 인한 도로 통제나 교통사고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기상청은 내일 아침 반짝추위가 찾아와 최저기온이 영하 3도에서 영하 6도까지 떨어지겠다며 빙판길 운전과 보행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출자금을 대납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조합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가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조직적으로 조합원을 모집한 뒤 13명의 선거인을 통해 모두 120여만 원의 출자금을 대납하고 본인의 지지를 부탁한 혐의로 관내 모 조합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 A씨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금전이나 물품 등을 제공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여수시가 상징문 현판 문구를 수개월째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차례 토론회, 두 차례 설문조사도 부족했는지 최근에는 수백만 원의 예산을 들여 또다시 설문조사를 벌였는데요. 특정 단체를 의식한 낭비성 행정이라는 비판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에 설치될 여수 상징문입니다. 이곳에 걸릴 현판 문구를 결정하겠다며 여수시가 토론회를 연 건 지난해 9월. 여수시는 토론 결과를 종합해 문구를 선정할 계획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고 시민들에게 의견을 묻겠다며 지난 10월 온라인 설문조사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두 달 뒤 여수시는 답변 항목을 줄여 같은 방식으로 재설문에 들어갔습니다. 지역의 한 단체가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혼란스러워서 오히려 이 여수시 문이 제 1위가 됐다. 다시 이제 온라인 조사를 한 거죠. 두 번째 설문조사가 끝난 지 불과 20일 뒤인 이달 말 여수시는 또다시 설문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앞선 두 차례와는 달리 이번엔 외부 전문기관에 조사를 맡겼습니다. 여수시는 신중한 결정을 위해서라고 밝혔지만 역시 앞서 문제를 제기했던 한 단체의 요구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저희들 시청도 찾아오고 그다음에 또 다른 전화로도 하고 계속 일을 제기하니까 재조사를 한번 해보는 건 어쩌냐. 당초 계획에 없던 설문조사를 벌이는 데 들어간 돈은 600만 원. 낭만포차 이전 여부와 남산공원 조성 방향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과도하게 여론조사에 의존한다는 지적이 일었지만 이번엔 여기에 더해 특정 단체의 눈치를 본 낭비성 행정이라는 비판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시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를 하고 큰 시행착오나 결정에 오류가 생긴다고 봅니다. 여수시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 한 달 안에는 현판 문구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시 행정이 특정 단체에 끌려다닌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집행부 내부에서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광양의 이색적인 관광 상품 가운데 하나인 와인 동굴이 내일부터 재개장됩니다. 광양시는 석정 제2터널 공사에 따른 관광객 안전과 재단장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간 휴장한 광양 와인 동굴이 내일부터 재개장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시는 석정 제2터널 개발에 따라 와인동굴에서 사라실 예술촌 2km 구간의 연결 루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천시가 지역 현안과 관련한 의견 수렴을 위해 시민과의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순천시는 오는 3월 13일까지 24곳의 읍면동을 돌며 현장의 건의사항 청취와 함께 올해 시정 방향과 주요 시책에 대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특히 오늘 첫 대화가 시작된 나간면에서는 귀농귀촌학교와 나간면 주식회사 설립 등 소득 증대 방안이 논의돼 주민들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여수 화태 100여 구간 연도교 건설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것에 대해 상공인단체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여수 상공회의소는 오늘 성명서를 통해 이번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는 지역 균형 발전을 앞당기는 획기적인 조치라며 해양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수 상인은 이어 화태백야 연도교 건설 사업이 지역 균형 발전을 대표하는 브랜드 사업과 성공적인 예타 면제 사업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광주형 일자리가 공식적으로 첫발을 뗐습니다. 첫 모델을 실현하기 위한 광주시와 현대차의 투자 협약이 오늘 광주에서 체결됐습니다. 보도에 김인정 기자입니다. 광주시와 현대차가 완성차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협약서에는 광주형 일자리의 4대 원칙인 적정임금, 적정노동시간, 노사 책임 경영과 원하청 관계 개선이 담겼습니다. 노동자에게는 안정된 일자리를 드리고 투자가에게는 적정 수익을 드리는 노동이 존중받고 기업하기 좋은 광주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평균 초임연봉은 주 44시간 기준으로 3,500만 원 수준입니다. 평균 9천만 원이 넘는 국내 다른 완성차 공장보다 임금이 낮은 대신 광주시와 중앙정부가 주거와 보육, 의료 등 각종 복지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35만 대를 생산할 때까지 임금 단체 협상을 유예한다는 조항이 막판까지 쟁점이었지만 관련법에 따른 노조 활동을 제약하지 않는다는 부속 조항을 달아 합의를 끌어냈습니다. 이런 새로운 시도들을 통해 지역사회는 청년 고용을 확대할 수 있고 기업들은 경쟁력을 확보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협약식에 직접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광주가 사회적 대타협의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축하하며 다른 지역으로도 확산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광주 일자리는 혁신적 포용국가로 가는 매우 중요한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적정 임금을 유지하면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투자 협약 체결로 한동안 해외에서만 공장을 지었던 현대자동차는 23년 만에 국내에 공장을 짓게 됐습니다. 빅그린 산단에 들어서게 될 공장은 이르면 올 연말부터 착공되고 2021년 하반기부터는 경 SUV를 연간 최대 10만 대까지 생산하게 됩니다. 광주시는 직접 고용 1,000명을 포함해 만여 명의 일자리가 새로 생길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MBC 뉴스 김윤정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광주형 일자리가 본 궤도에 오르게 된 것을 200만 전남 도민과 함께 축하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축하 메시지를 통해 광주형 일자리는 상생형 일자리를 창출하는 새로운 모델이라며 지역을 넘어 다른 여러 산업 현장에서 적용되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번 성과가 대한민국 경제의 활력을 이끄는 새로운 돌파구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노동계는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노총과 현대기아차 노조는 광주시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광주형 일자리는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